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 BMW 5GT 차량이 입고되었어요. 이 5GT 30D 모델이고 지금 초기 시동 시에 엔진 소음이 이상하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소음은 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악셀링을 하면 소리가 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엔진 소리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악셀링 했을 때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악셀 한번 밟아줘 봐봐. 살살. 지금 뭔가 걸리적거리는 소리가 나요. 쿡쿡쿡쿡쿡 하면서. 다시 한번. 현재 엔진 소음은 타이밍 체인 쪽의 방향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N57 엔진인데 3.0 디젤 타이밍 체인이 늘어난 걸로 추측이 되고, 이 차량은 X드라이브 모델이라 엔진을 아래로 내려야 될 걸로 예측이 돼요. 일단 한번 차를 한번 떠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부에는 이게 냉각수인지 빗물이 샌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카바를 한번 좀 벗겨서 전체적인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물인가, 이것도 물인 것 같기도 하고, 미션 오일이 조금 누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미션 오일 누유가 있으면 뭐 작업하고 요거는 교환하면 되니까 큰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인 차량 컨디션을 먼저 좀 확인을 하면, GT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요 에어 스프링 밸러즈가 항상 문제가 많이 돼요. 에어 스프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적당한 수명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에어가 누설이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터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되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어 스프링은 다 동일해요. 어떤 차종이든지. 플렉시블은 아직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언더보강판에 너트짜리가 몇 개가 빠가가 났나봐요. 빠가가 아니라 나사산이 망가졌나봐요. 왜 웃어? 버릇돼서 그래. 이게 얻은 게 망가진 거야? 아이고, 이 나사산이 다 올라왔네? 이거는 나사산을 봐서 헬리코일을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부동액이 여기 샜네? 부동액이 어디서 샌 거지? 저쪽에서 샜을 가능성이 많네. 오일쿨러 하우징에서 샌 것 같고, 일단은 요건 뭐 어차피 엔진을 내려야 되니까 내려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퍼렌셜 실이 샌다고 했는데 실이 어디서 세지? 디퍼렌셜 실이 지금 실이 누유가 된다고 하는데 약간 흘렀던 자국은 있어요. 내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사륜구동이라 이 아래쪽으로 엔진을 같이 탈거해야 돼요. 멤버랑 같이 디퍼렌셜까지 같이 탈거하기 때문에 내려서 한번 봐야 되고, 이게 터보 차저에서 오일이 많이 흘렀네 이거. 기로도 많이 뿜고. 그래? 이거를 터보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일단 내려서 뭐 터보 차저 유격을 봐야지 뭐 내리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미션 오일에서도 약간 누유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요건 뭐 오일팬 가스켓 교환하고 위에 저기서 센 거 아니야 저거? 대가리? 와이어링 슬리브에서 누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지점까지 같이 교환하면 잡힐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미션 마운트는 요건 뭐 멤버를 빼봐야 되는데 문제 없는 것 같고, 엔진 마운트도 약간 눌림량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작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냉각수 누수가 먼저네. 누수랑 타이밍 체인 그리고 터보 차저 확인, 그 정도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엔진 아래로 탈거를 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잔여 주행 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앞에 게 좀 많이 달았네요. 멤버 요 볼트 빠가난 거 처리하는 게 나사산 저거 찾아야겠네. 여기가 다 나사산이 다 뭉그러져가지고
이거는 나사산을 어떻게 좀 만들어줘야지 언더보강판이 똑바로 조여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 중에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막 똥똥 소리나 막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소리 예방을 위해서라도 꽉 조일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GT 모델의 엔진이 지금 탈거가 됐고 이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합으로 그 멤버랑 미션하고 통으로 탈거를 했어요. 이 엔진의 상태를 대충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상부 플랜지 터졌네. 이거 일단 터졌어. 안에가 크랙 갔어. 그냥 조용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상부 플랜지가 터져서 냉각수가 흐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앞쪽에 댐퍼 뿌리는 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안 좋은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터보가 문제네요. 터보 한번 유격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터보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터보 차저가 여기 보이고 이 정도면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약간이네. 약간 유격이 있고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임펠러가 단 거 아니야 여기? 이 안쪽에? 긁히고 있네. 임펠러가 터보 하우징에 다서 돌았던 흔적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초기에 소음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터보도 바꿔야겠네. Oh, no. 아휴. 차주분께서 작업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요 엑스드라이브 앞에 전륜축에 오일이 자꾸 누유가 된다고 실을 세 번을 바꿨는데도 잡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샤프트를 빼고 확인했는데 실은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고 여기 보니 드라이브 샤프트 축에 요 실이 닿는 부분 요 부분에 곰보가 져 있어요. 이게 곰보가 있으니 이 자리를 지나면서 실이 밀봉 불량이 생기고 그 밀봉 불량은 당연히 누유로 이어지죠. 세 번을 바꿨다고 하시니까 뭐 좀 성질 날만도 한데 이게 샤프트 불량이에요. 요거는 샤프트를 바꿔야 되는데 난감하네요. 난감해요. 가슴이 아프네. 자,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이 마운트를 보면 마운트 여기 크랙이 상당히 많고 이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힘이 없고 다 죽어서 그래요. 얘는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데 얘는 뭐 완전히 뭐 너덜너덜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크랙이 이미 다 가 있어가지고 죽었다고 봐야 돼요. 마운트는 어차피 뭐 내렸으면 갈아야 되고 엔진만 이제 좀 분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시작해야겠어요. 자, 이거 OGT 차량은 지금 엔진을 분해해서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일단 위 로크한 커버를 벗겼어요. 엔진 오일 관리는 비교적 뭐 잘된 편이라고 봐야 돼요. 아직 뭐 나쁜 정도는 아니고 관리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요거 체인이 완전히 늘어나서 이거 이러니 이게 이제 여기 체인이 요 가이드를 때리면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완전히 다 늘어났고 이 정도 상태면 끊어질 수도 있었던 상태예요. 지금 밖에서 이 똑같은 작업을 대기하고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태일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드러내면 체인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리시죠 이거.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샤라락 하면서 이게 지금 뭐 이만큼이 늘어났다고 하면 장력 조정이 전혀 안 되는 터라 이거 뭐 타이밍 넘어가기 쉽상이겠죠? 이제 타이밍 체인 분해해서 나머지 부품들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일단은 터보도 교환을 해야 되는 터라 터보까지 탈거를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반대쪽 면은 이 오일 1타 하우징에서 누유가 자주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아예 지금 작업을 할 때 분해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물이 아래쪽에 샜던 거는
요거 냉각수 상부 플랜지가 터졌었고요. 이 안에 상태를 보면 뭐 이게 다 삭았죠 지금. 일단은 오일팬을 탈거해서 지금 타이밍 체인하고 가이드레일 다 탈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김대리가 열심히 헤라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좀 봐줘라. 이제 부품만 오면 하나씩 조립을 하면 되고요. 이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터보를 교환을 해야 돼서 부품 값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등속 조인트까지 같이 교환을 해야 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타이밍 상부 체인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놔주면 이렇게 길이를 쭉 타고 가보면 이 끝에 요만큼 차이가 나요. 요만큼 한 코 정도 차이 나는데 한 코 정도면 체인이 가이드를 때려서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이드는 보통 때리는 가이드는 요 헤드 쪽에 붙어 있는 요 가이드로 때려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요 두 놈. 아, 여기도 상처가 있네. 보통 얘를 때리면서 소음이 나요. 이게 놀면서 소음이 나고 그 아래쪽 체인은 잘 안 늘어나. 근데 위에 체인이 끊어지면서 아래 체인을 끊어 먹더라고 보니까. 자, ODT 차량에 터보가 유격이 있어서 터보는 신품을 준비했고 터보는 가레트 제품이에요. 가레트 오리지널. 가격이 비싼 물건이고 단품 치고는 상당히 비싼 물건이죠. 무거워서 못 돌겠다나 힘이 없어서. 역시 힘센돌이. 신품의 터보이고 터보는 자체 유격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죠. 이게 유격이 있어서 교환하는 거니까. 터보 액추에이터 같이 포함돼서 나오고 이 제품은 딜러의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 자리인가 보다. 여기 아마 여기쯤에 딜러의 고유 품번이 적혀있던 자리 같아요. 그라인더로 이렇게 긁어놓은 거 보니까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겠죠. 이거 바꿔놓으면 이런 거 다 밸런스를 잡아 놓아놓은 거니까. 이게 재생을 쓰면 싸서 좋은데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비싼 부품. 그리고 여기 오링 오일 들어가는 자리에 그 와셔, 그리고 여기 리턴되는 라인에 가스켓, 이거 같이 교환해야 되고. 액추에이터는 대부분 헬라에서 제작하고 있어요. 가레트 제품이에요. 어우 무거워. 자, 타이밍 체인을 신품과 이제 비교해 봤는데 요거는 가이드레일 총 4종류 이렇게 신품과 고품을 비교해서 부품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타이밍 체인은 요 지금 오일펌프 체인, 이건 뭐 늘어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부 체인은 여기에 보면 약간 늘어났어요. 약간 요 정도는 뭐 평이한 수준이고, 그 캠샤프트 체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끝부분이 조금 늘어났죠. 한 반코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반칸 정도. 요 반칸 정도 차이로 탁탁탁탁 털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요건 스포켓은 이게 뭐 이건 별로 많이 닳진 않았는데요. 보통 여기가 닳아버려가지고 뾰족해져요. 그래서 그냥 요걸로 신품으로 껴주는 게 좋고, 약간 재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품 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타이밍 텐셔너는 두 개. 요거는 지금 껴있는 텐셔너가 개선품 텐셔너가 껴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스프로켓 얘는 지금 마모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교환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부품들은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오일팬에 가스켓이 별도로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요렇게 준비가 됐고, 요거 엔진에다가
엔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두 명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저 엔진에다가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시작해 보자고요. 이렇게 생긴 가열 프로그고 빼봐야지. 이렇게 빚쟁이들 있으면 지금 얘기해. 그리고 뽑아내고서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요 등속 조인트는 누유가 됐던 원인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쇠에 곰보가 져가지고 오일이 누유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실을 몇 번씩이나 바꿔도 당연히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품을 주문했고요. 신품은 여기가 이렇게 매끈해요. 매끈해야 오일이 누유가 안 되죠. 요거는 제품이 정품은 아니고요. 정품은 가격이 뭐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 버려요. 요거는 신품 애프터 제품이에요. 하도 많이 망가지니까 이제 애프터 제품이 출고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애프터 제품으로 조립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문제 없겠지? 좋아. 가성비 좋아. 100만원 넘게 주고 이거 가르러 한번 가겠냐? 자, 하부 쪽 타이밍 체인을 신품으로 바꾸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이드 레일 두 개 신품으로 꼈어요. 그리고 여기 타이밍 체인, 하부 쪽 타이밍 체인 텐셔너 이것도 신품으로 장착했고요. 지금 상부 쪽 체인만 걸어주면 돼요. 가이드레일하고 상부 체인 신품으로 장착하고 가이드레일 양쪽 두 개 장착하고 지금 신품에 텐셔너를 꽂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프로켓 신품 장착하고 그리고 문제가 요 가열 프로그를 지금 교환하려고 풀고 있었는데 다섯 개는 정상적으로 풀렸어요. 2번부터 6번까지 근데 1번이 부러졌어요. 그냥 허당이에요 이거. 아 이게 뭐 세상 쉬운 일이 없네요.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가열 프로그 이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것만 전문으로 빼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뭘 제가 건드려가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작업을 할게요. 신품 가열 플러그는 요 보쉬 제품을 사용하고요. 보쉬에서 이게 뭐 이게 가짜 제품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 QR코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홀로그램 스티커도 붙어 있어요. 홀로그램도 이거 다 어차피 가짜가 나오려면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니까 믿고 써야지 뭐. 요렇게 생긴 가열 프로그고 빼봐야지. 요렇게 요거는 그리스를 좀 발라서 조립을 해줄 거고요. 저 하나가 문제네요. 장착하고 나서 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케줄이 있으니까. 로컨 카바 가스켓 교환해서 장착을 했는데 일단 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열 프로그는 지금 전문가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 하남시에 계시는 분인데 가열 프로그 뽑으면 되는 제가 본 분 중에서는 최고예요. 돈이 들어가서 문제지. 이 얼굴 자주 나와야겠다. 아니에요. 막 이상 가족 찾기가 막 되는데. 응? 신기하긴 한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난 내가 쩌리 유튜버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디 빚쟁이들 있으면 지금 얘기해. 뭐 특히 여자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조심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네.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로 바뀌었네. 없어요? 없어. 전전 여친이나 뭐 전전전 여친이나 약간 위험하긴 한데 모자이크 처리해줄까? 얼굴만 빼고 배경 모자이크 프로그를 빼기 위해서 들고 다니시는 연장이 이렇게 많아요.
혼자 돌고 있던 가열 프로그의 대가리를 일단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리고 뽑아내고서 이제부터 시작이죠. 여기 짠, 테스트. 지난번 영상에서 여친의 얘기가 나온 기분이 어때? 어, 씨발. 이거 봐요. 끊기잖아요. 기분을 실리콘으로 표현하네. 그러니까, 막, 기분이 더럽다는 얘기잖아, 저거. 아니에요, 기분이. 실리콘을 끊어버리는 거죠. 좋아요. 안쪽으로 써. 안쪽도 같이 쓰면 되죠. 바깥쪽은 쓸 필요 없는 거야. 눌리면서? 비싼 실리콘을 왜, 그 막, 낭비를 하고 그래. 여기 끊어졌잖아. 여기 끊어지면 볼트 구멍으로 오지세. 아씨. 아, 그 여자친구 얘기 나와서 그래. 얘기 안 하시면은 잘할 수 있어. 와, 되게 치밀한 척 하는데 실제로 쌓아놓는 거 보면 별로 안 치밀해. 그 영상을 여자친구랑 같이 시청할 거야? 대꾸도 안 하네. 가운데 써야지. 어, 가운데 이 정도 괜찮죠? 잘했다 치타. 여자친구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비틀리잖아요. 축하해. 뭘요? 실리콘 쏜 거. 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 야, 이거 목욕탕이죠. 좋다. 잘 사왔어. 하나 더 살려다가. 내 건 항상 없더라. 제 거 없는 거예요 항상. 아, 그래? 네. 그럼 넌 어떻게 했어? 쭈그려 앉아 있어? 지금 내가 쭈그려 앉고 있잖아 지금. 그쵸. 됐어. 이제 일해야지. 그만 앉아 있어야지. 눈이 안 보이시는 사장님. 아, 됐어. 타이밍 커버 조립했고 이제 오일팬 조립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 가열 프로그는 빼고 계셔가지고 요거 좀 기다렸다가 작업을 이어가야 되겠어요.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겠어요. 네. 여친 전화번호 한번 줘봐. 내가 문자 달려줄게. 그런 일로 헤어지게 되면 진작 헤어져야 될 사람이야. 안 헤어져요. 과거에 집착하고 그러면. 아니, 안 헤어졌어요. 헤어져야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헤어지라는 거야 뭐라는. 아, 내가 헤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쵸. 배가 아파서 그래. 배가 남이 잘 되는 거. 아니, 유독 제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네 나이 때는 편의를 났어. 아, 손과장 나이 때 아닌가? 네 나이 때 편의를 났나 보다. 나름 서울대보다 칵테일을 흔드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또 칵테일도 했었잖아 고등학교 때. 참 많은 걸 하셨네요. 어? 공부만 빼고 다 했어.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고 공부하래. 공부해 이 새끼야. 나땐 말이야. 헐. 못했어? 아빠 공부 못했다며. 엄마가 잘했다는 얘기지. 완전 새거가 돼버렸네. 두툼하게 칠을 해야지. 기존 거 나사산이거든요. 이렇게 탈거됐습니다. 이렇게 에어플러그 10분 꼽았을 때 딱 맞게끔 지금 탭을 마무리 잡았습니다. 그 지금 안에 있는 에어플러그는 특수 공구거든요. 이 안으로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넣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다 갈아냈고요. 안에 있는 몸통 이제 빼겠습니다. 몸통은 아마 잘 빠질 거예요. 몸통은 탈거했습니다. 이게 부러지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카본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지금 다른 거 뺐지만 여기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잘 빠졌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쩔어가지고 여기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위에를 풀르게 되면 부러지는 거거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러지게 되면 여기가 헛돌아요. 얘만 헛도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은 가만히 있고. 이제 탈거하고 마무리 접습니다. 이제 가열 플러그를 다 뽑았고, 이제 오일팬 조립하고 나머지 자잘한 거 조립하면 엔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리기 전에 뭐 등속 조인트라든지 그 디퍼렌셜 실 같은 거는 미리 교환을 해야 되고, 지금 옆에 동일한 작업을 대기하고 있는 차가 또 있어요. 지금 리프트가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저희 샵에 일을 하려고 한 개를 더 들여놨고, 총 세 개의 리프트가. 자, 여기 이제 이 차는 오일팬에 가스켓이 들어가는 타입이고, 이 가스켓 장착하면 실리콘을 요런 연결 부위만 조금씩 쏴주면 돼요. 뒤쪽에만 쏴주면 되겠네요. 오일팬은 꼭 네가 닦은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오일팬은 잘 닦아서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해야 조금 깔끔하게 보이고, 그라인더질을 하면 색깔이 예쁘지 않아서 도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지금 오일 레벨 센서에 들어가는 오링이고요. 요것도 교환을 해서 장착하고 오일팬 조립하려고 해요. 아씨. 땡. 네가 해. 얘기할까요? 됐어. 이걸 꼭 해야 되겠어? 아, 사연 못 하셨잖아. 내가 했던 장면을 편집할 거야. 대박. 완전 좋아. 왜 여기를 이렇게 쏴주지? 바깥쪽으로 그렇게 많이 쏜다고? 그거 원가가 비싸. 여기 떨어. 부끄러워서? 뭘 뿌려? 나 여기다 바르면 안 돼? 어, 존나 똑똑해. 왜 굳이 저렇게 발라? 폼 나잖아. 역시 나 멍청했어. 자, 이게 차주분께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었던 프론트 디퍼렌셜이에요. 디퍼렌셜 EC를 세 번을 바꾸셨는데 계속 오일이 샌다고 이거 작업하면서 꼭 확인해달라고 하셨던 거였거든요. 등속 조인트가 먹어가지고 먹은 자리로 인해서 오일이 계속 누유가 됐던 거고, 이제 뭐 저거 꽂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쪽이 아닌가 보구나. 저쪽이구나. 하우징 쪽. 그치? 하우징 쪽이잖아. 이건 오링만 바꾸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조립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오링, 그리고 디퍼렌셜 실 양쪽 그거 다 교환을 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써주세요. 이게 받고 나서 꼭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스프링이 충격에 의해서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스프링이. 그래서 바닥에 스프링이 있으면, 아, 좋댔구나. 시켜야겠구나. 아니,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시 넣으면 돼. 침 발라서. 아, 보여주세요. 내 건가? 제 거예요. 여친이 봤나 보다. 아니야. 오늘 쉬는 날이긴 한데. 봤어. 쌍놈 새끼. 진짜 봤나? 여기에 들어가는 요 실도 신품으로 교체가 돼야 돼요. 요거. 그리고 얘도 없네. 얘도 신품으로 장착해서 디퍼렌셜을 차량에 장착하고, 디퍼렌셜 실은 신품 장착했고, 이제 그
금속 조인트가 새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누유의 스트레스에서는 뭐 해방될 것 같아요. 화이팅이야. 두 개 양쪽 조립합시다. 손 다쳐. 손으로 때리지 마. 약간 아재 개그필이 있어. 나는 왜 경찬이랑 대화를 하면 친구나 아니면 형 같은 느낌이 들어. 동년배 느낌. 프레임샷까지 장착했고 이제 멤버 쪽 조립을 하면 엔진이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됐다. 아 이건 ASMR인데 항상 네가 조지더라. 뭘 조져요 이러고. 뭘 조져요. 이제 엔진을 이제 멤버에 올려야 되는데 이 멤버를 이미 좀 세척을 해놓고요. 마운트를 신품으로 장착하려고 하면서 한 가지 팁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누가 그때 한번 댓글에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마운트가 이게 보시면 좌측만 두 개예요. 애프터마켓용 부품들은 보통 이제 좌측 우측 한쪽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게 우측용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측용으로 요게 엔진 쪽으로 가는데 얘를 이렇게 달면 요 고무가 반대로 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부품 가게 애들도 이제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갔다고 이렇게 꽂아주면 반대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좌측용 우측용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마운트는 이 고무 위치만 바꿔주면 이게 반대로 가려면 자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쪽용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별로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닌데 카센터들도 그렇고 부속상들도 그렇고 이걸 잘 몰라서 한쪽 방향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게 어차피 딜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이것 때문에 딜러 거 한쪽은 딜러 거 쓰고 한쪽은 애프터마켓 제품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작업자들 입장에서도 좀 수월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좌우측 구분 없어요. 이거 동일한 거예요. 이제 멤버랑 엔진이 결합이 됐어요. 이렇게 결합하고 마운트 신품 장착한 다음에 결합했고요. 여기 이제 터보 차저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터보 차저도 신품으로 장착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 마운트 볼트 먼저 고정하고 터보 차저는 그 후에 조립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 안 새겠지? 여기서 샜었잖아. 안 새길 바래야지가 아니라 안 새야지. 그래서 편집에서 그 여자 얘기를 안 빼준 게 서운했어. 편집자한테 한마디 해봐. 응? 정리 좀 하고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당황스러워서? 아니 많이 당황스럽죠. 모자이크 처리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해. 아니 배경만 하지 말고. 인물은 냅두고 배경만 하는 거 아니야. 기존의 터보의 모습이고 여기에 신품 터보가 여기 있어요. 신품 터보는 여기 유격이 전후로 유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이 임펠라 부분에 기존의 터보는 이 유격도 좀 있고 이 좌우 유격도 있고요. 좀 하여튼 그래요. 요거는 지금 가레트 제품이고요. 요거 지금 딜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에요. 여기 지금 딜러 마크를 지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가레트 똑같은 터보 동일한 터보고요. 이거는 정품은 아니에요. 정품은 아닌데 뭐 정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QC를 하고 나온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거를 장착해서 나머지 조립을 할게요. 터보가 장착될 자리 이 배기 매니폴드 아래쪽에 터보가 장착이 될 거예요. 이제 달아봐야지.
신품 터보 장착하고 이제 차가 잘 나갈 거예요. 차주분께서 지금 다른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점용 뭐 타고 다니신다고? 투싼. 1.7 디젤. 1.7 투싼을 타고 다니신다는데 이 차보다 잘 나가더래요. 무슨 얘기도. 이제 잘 나갈 거예요. 체인도 많이 늘어나서 타이밍도 지각인 상태에다가 터보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는 잘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요 30D 요 엔진, GT 엔진은 지금 조립이 다 완료가 되었고 엔진이 차량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출력도 전부 다 아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썸머스탯 하우징도 파손이 좀 있었어 가지고 요거를 신품으로 썸머스탯하고 같이 장착을 했었고요. 터보 당연히 신품. 그리고 벨트는 상태가 괜찮았고 흡기는 보니까 뭐 매니폴드를 통째로 바꾼 건지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요. 오일 휠타 하우징은 전부 가스켓 교환해서 조립을 했고 장착할 일만 남았어요. 이제 차량에 탑재를 해야죠. 이 줄은 뭐냐면 얘를 정확하게 딱 엔진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좀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줄을 내리면 이게 일직선 위치니까 볼트 구멍이 적당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엔진의 위치를 잘 맞출 수 있겠죠. 우리 김경찬 대리의 아이디어일 것 같지만 야, 그거 손 다쳐. 손으로 이렇게 때리지 마. 나 여기 손 다 망가졌어. 그렇게 때리면 안 들어가? 나이스. 혹시 새 거를 놔두고 헌 거를 꽂은 건 아니지? 아닐걸요? 에쿠스 벨트처럼. 아니야. 아니야? 나처럼 멍청하지 않아? 엔진과 미션이 통째로 지금 이제 올라갔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조립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오일팬 도색해놓으니까 깨끗하긴 하다. 역시 손을 한 번 더 대면 뭐가 달라. 아, 하는데. 어디 따는 거야? 아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게 넘겼다며. 아니, 넘긴다고 너무 다. 아이, 좋았다. 내가 봤을 때 아까부터 송과장은 넘어왔었어. 근데 경찬이 너를 엿매기려고 안 넘어온 것처럼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야. 걸렸잖아요. 와우. 아, 이건 ASMR인데 항상 네가 조지더라. 뭘 조져요 이러고. 뭘 조져요. 아니 원래 ASMR은 조용히 얘기하면 ASMR이야. 근데 갑자기 오디오 톤이 정상으로 돌아와. 너무 시끄러우신 거 아니에요? ASMR이야? 네. 씨발 얘기했어야지 그러면. 아 뭐 제가 할 때는 그냥 다 네가 잘못한 거야. 제가 나가야죠. 나간다고? 네? 나간다고? 아니 퇴근해야죠. 아 씨발 나가면 안 돼. 가면 어디 가요.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취직하기 힘든다. 요즘 아니 갑자기 중지하세요. 뼈를 이게 이 영상이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것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 되게 괜찮다? 이거 보고 있으면 뭔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면서도 아 나 변태인가 봐 그런 느낌 있잖아. 변태 아니셨어요? 뭐 그렇지. 이런 거 봤어? 뭐예요?
역시 잔머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야, 보통 어른한테 잔머리라고 안 하지 않냐? 깎여 나가면서 이게 드릴링이 필요 없는 탭이야. 그러니까 전엔 아이고씨, 전엔 이 드릴이 필요하니까 옆으로 잘못 박혀지잖아. 그래서 난 요즘에 이거 사면 무조건 이중 탭으로 사. 나사선 엇갈려 나갈 일이 없어. 우지티의 엔진 작업이 다 마무리되었고 엔진 시동 소리를 들어보면 체인 소리가 거의가 아니지. 체인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지금은. 아주 조용해요. 터보가 유격이 있었어가지고 출력도 많이 부족했었던 상황이고, 지금 엔진 소리가 굉장히 얌전해요. 이 영상에서 들으면 약간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얌전하고,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제 출고 할 일만 남아 있네요. 아,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됐고 미션 오일 루유 있던 부분들도 수리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언더보 강판은 문제가 볼트가 잘 안 조여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사산을 새로 만들어서 장착을 해드렸고요. 이거 이쪽에 등속 조인트, 요 조인트가 안쪽에 실링이 안 좋아서 오일 루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수리를 다 완료하고 이제 출고할 일만 남았어요. 이제 나가서는 아무 문제 없이 운행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